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바뀌어. 현남 괜찮다. 씨가 군산에 월 15만원 집을 또 이사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군산에 왔는데요. 잠시 후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와후. 아 지금 요렇게 집이 되고 있는데요. 아 굉장히 잠시만요. 저 뒤에 잠시만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요? 예. 밥 내고 있어요, 밥. 아니, 지금, 아, 누가 봐도 지금, 누가 봐도 어설픈데, 지금. 네, 저 처음 해봐요, 태어나서. 아, 그래요? 아, 또 이렇게, 아, 컨셉을 또 잡으시네. 아니, 지금, 아니,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네. 그거 뭐 두 달인가 세 달 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이사를 간 거예요? 네,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부득이하게는 왜 부득이하게요? 거기 집주인님이 또 그 공간을 또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전화 통화로는 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 때문에 나가게 됐다라는 소문이 좀 있던데. 아 그건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파테크 요즘에 저거 파죠 파. 이거요? 예. 파 아니면 마늘이에요. 파 아니면 마늘이고. 예. 잠시만 여기도 와. 이것도 다 뽑아야 될 걸?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먹는 음식 같은데. 예. 자, 알겠습니다. 갈 때 싸줄게 제가 다 뽑아. 지금 밭은 몇 평 정도 이거 지금? 150평. 밭이랑 집이랑 다 합해서 150평. 나만의 공간. 150평이요? 월세 15. 와. 예. 월세 15만 원. 15만 원. 그럼 보증금 없이? 없이. 와, 몇 년 계약이에요? 그런 것도 없고? 일단 6개월 계약했어요. 일단 와. 최소 6개월은 있을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아동마동 그렇게 살 필요가 없네 진짜로. 안 가잖아요 서울을. 와.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귀농 하세요. 귀농. 귀촌도 좋고. 와 대박이다. 예. 와 집이 이게 대박이네. 나 방 3개 거실 하나. 예? 2개 거실 하나. 방 2개 거실. 네. 아, 이게 또 캠핑카까지 대박인데? 끝났죠. 여기 자체가 마당도 캠핑, 뭐 캠핑카에다가. 예. 하여튼 집안에 들어오시면 또 다른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느낌이라면, 이제 여기가 시골 같은 느낌인데, 밭은. 네. 방에 들어가면 또 다른 느낌이라면은 도시 같은 느낌이 되나요? 레저택이지, 난리 나죠. 진짜. 또 우리 집에 연예인이 쳐봤어, 니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로, 집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형 고고층 해야죠. 와후. 와후. 안 맞아. 니 하고 내가 할게. 알았어요. 와후. 고고싱. 와 전통 가옥이네요. 그러면 기와가 가옥이죠. 이게 요 밑에도 진짜 원래 기와가 있고 황토가 덮여 있고 그 위에다가 되게 기와인데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가짜 기와예요. 네, 정통 기와가 아니고 쇳덩어리로 덮여 있어. 네. 무엇을 상상하듯. 네. 항상 뭔가 조금 약간 뭔가 부족하네요. 뭐 또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채워지니까. 알겠습니다. 나무가 너무 이쁘다 이거는. 네. 그림이. 근데 특징 이 나무에 참새가 한 몇백 마리 살아요. 네, 지금 잠깐 웨이브 나가셨는데. 네. 엄청 참새 소리로 아침을 나를 깨우게 하는 나무. 배고프면 그냥 이 나무에 불 지르면 알아서. 아, 야, 그 안 돼, 동물 그거. 아, 배고프면. 아, 지금 왜 불러? 여기 나무에만 그냥 불만 지르면 알아서. 아, 치킨이 툭툭 떨어지는 거네, 그냥. 아, 그냥 와보시겠어요? 잠시만요, 뒤로 그대로 가주세요. 야, 벽돌로 만든. 네, 벽돌. 와, 진짜 벽돌이네. 진짜 벽돌, 완전 생벽돌. 아, 저는 그,
그 종이 붙이는 거, 붙이는 거 그건 그렇지. 줄 알았는데. 아, 그거 아니, 도시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오리지널 생각보다니까. 나무 완벽. 자,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통유리창에 이제 네. 쇼파가 있어서 밖을 봐야 되는데 네. 여기 뭐 야 이거 예 아, 이거? 네. 이거는 그렇게 나도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더라 너무 무거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네. 뭐 또 들어가 보시죠 네. 어 이렇게 처마 밑에 네. 어 옛날 집을 약간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런 느낌이 좀 시대에 어, 맞춰가지고 저 위에는 이게 몇 년 된 집인지는 모르죠. 모르죠. 몰라요, 아예. 어.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야, 아니. 컴컴하네요, 뭐가. 네? 컴컴해. 마치 내 미래를 보는 듯한. 이거 다 형 신발이에요? 다 내 신발이지.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위스 아니 케이스위스 신발 저 8년 전에 샀던 거 8년 전에 아 8년 전에 샀다고요? 네, 네 이 신발 오 이거, 아니 케이스위스 왜 케이스위스 지금 안 신나? 나 본 적이 없 최근에 매장을 본 적이 없는데 케이스위스 신세대지 어? 또 메이커가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다이소 아 그건 다이소 3,000원 네 이거는 월드컵 월드컵. 메이커. 머리 안 감은 지 한 얼마 됐어요? 어? 야, 찍고 있어? 예. 야, 이 어제 밤에 감았어. 아, 뭐냐? 화장실. 예. 공개하겠습니다. 화장실 리뷰해 주세요. 예. 따라라라라. 불을 켜 주시고요. 웃긴 건 예. 화장실 불이 여기 있어요. 이걸 눌러야 불이 켜져. 아니, 그니까, 원래 여길 켜지면, 여길 누르면, 여기 거실 불이 켜져야 되는데. 네. 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어. 자, 들어가 주세요.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예. 네. 어, 넓이는 다 넓어요, 지금. 너무 넓죠. 예. 네. 그런 느낌인데. 네, 네, 네. 잠시만요. 저거, 저, 한 번. 뭐요? 저 커튼, 예. 네. 커튼요? 예. 네. 샤워부스를. 아니, 제가 봤을 때 여기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그 벽에 아무도 없는데 왜 저기다가 설치가 돼 있죠 지금? 그 다 죄송합니다. 빨리 제가 이거를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자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샤워 부스를 쳐야 되잖아요. 쳐주세요. 예? 예? 샤워 부스를 쳐주세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자 거기는 세탁기 놓는 자리 같은데. 네. 세탁기는 없어요. 진짜로. 아 그러면 좀 있으면. 그 세안 비누 안 쓰세요? 세안 비누요? 네. 쓰죠. 어. 네. 안 쓰는 것 같은데 세탁 비누 쓰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네. 아 이거 뭐 세탁도 하고 때로는 급하면 또. 아 세탁 비누 산 거 보니까 네. 세탁기 안 살 생각이네요. 손빨래 할 생각이네요. 아 그건 아니고. 아니가. 그러니까, 아니 세탁기 살 거면은. 어. 그러면은 저기 뭐 하이타이나 어. 이런 걸 사야지. 자, 또 뭐 대접할 게 있다고요. 대접할 거, 이 오렌지. 예. 네. 오렌지랑, 또 이 강수 왔으니까. 예. 네. 우리 집에 연예인 집 최초거든. 네. 새로운 이사, 새로운 집에. 예. 네. 광수에게 산삼. 와. 이거 산삼이야. 2018년 제조한 거. 완전 산삼. 근데 약간 노리끼리 해야 되는데 너무 하얀데? 아니야. 이거 빛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진짜 내, 저기 고창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주신 거예요, 나한테. 오. 오늘 한 잔씩만 대접하기로 했거든? 예, 예. 오늘 두 잔 줄게요, 산삼.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업용 알코올을 지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아니, 100%. 저기 환풍기가 또 새 거예요. 저건 또 작동이 잘 되겠죠? 한번 당겨주세요. 되겠지. 가스가 예. 없는데. 예. 되기는. 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안 되는 거냐고요. 자 그리고 저기 싱크대 위에 네. 또 뭐 먹을 게 있는지 네. 한번 좀 열어주세요. 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아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왜요? 이 누가 여기 리모델링을 한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분은 아니, 몰라요 아니 싱크대 문을 열었는데 왜 형광등에 저게 왜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래요. 이거 아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이것도 사실 열어주세요. 사실 열어주세요. 아니, 그거를 왜 그 술 먹고 저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고 땡겼다가는 그냥 형광당 개작살 나는 거네요. 아, 그 머리 박았다니까. 어저께 아무 생각 없이 딱 풍 떨어져서 박았거든. 야, 참 신기한 집이네. 그래서 이제 대처법이 있죠. 네. 왜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막, 안 걸려. 야. 아니, 공사를,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이분들이 공사를 하셨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것도 잘 있는 대로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15만 원이 또 이유가 있어요. 네. 야, 참. 손 높이지 않나, 이거. 나 진짜 머리 쳐박았다니까. 진짜 머리 박았어. 아니, 뭔가, 한 개도 안 짜고 그냥 왔는데도 뭔가 자꾸 이렇게 걸리네. 갑자기 네.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crazy. 안녕하세요, 미키란트는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